아,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난한 이제 세졸코어를 하고, 5차 중요한다는 그 3개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5차 나온 것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까서 뭐 세졸코어를 하나 더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3중 2코 할까요? 2중 3코 할까요? 빨리 끼고 싶으면 2코어 하는 거고. 됐어. 자. 루프, 에르다노바 두 개 쓴다고 치고. 설컴뱃. 아, 쓰리만 비어로 합니까? 오버로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빨리 넣고 싶으면은 이중 코어 하는 거고. 아니다. 그냥 천천히 레버프에서 하란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거 같은데. 그죠? 슬컴뱃 이런 건 강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일단은 세졸 코어부터 해야겠네. 엔젤레이. 엔젤레이. 이거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엔젤레이. 마하뮤트. 빅백. 아, 안 나올 수도 있나? 설마. 아, 여기 있네. 마하 뮤트. 뮤트. 2코어로 해요? 3코어로 해요? 어떡할까? 얘는 왜 같이 안 들어갔어? 아, 끼고 있어가지고. 아, 네네. 분주님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5, 15, 15냐, 25냐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깨어나 있다. 갈 수도 있어. 그. 됐지? 아니, 자기 아이디인데 자기가 선택을 해야지. 편하신 대로가 어딨어. 아, 금방 레벨 팔 수 있습니까? 비숍 수림부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비숍 공석 부족합니까? 아, 이거요. 이거 하면 5억 전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었습니다. 비숍 공속 부족합니까? 아, 공속 필요해. 그럼 쓰림분은 하나 있어야겠네. 아, 필요 없습니까? 아, 공속 쓰림부 필요. 공속이 몇 단계 부족합니까? 사냥할 때나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결론이 중요한데 말이지. 그렇게 부족한 거 말고요. 결론이 몇 단계 필요하냐고. 잡업도 딱 쓰고 나서. 결론이 중요한 거지. 딱히 필요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겠지요. 아, 2단계 필요합니까? 그러면 필요한 거지. 그럼 필요한 거지. 그럼 필요한 겁니다. 세줄 거로 한다는 얘기지요. 아이고, 아이씨, 잘못 눌렀다. 아, 모질라네? 조금만 더 봐봐. 강화하고 가자.
아, 나머지 코어 갈겠습니다. 15까지만 찍고. 아, 이거 제 아이디 아닙니다. 17, 17, 16은 옛날에 하는 방식이고요. 그거 바뀌었잖아요. 15, 15, 15로. 그건 옛날 방식이고. 요새는 15, 15, 15 하죠. 수림분 강화 안 할 거고, 이것도 안 할 거고. 이건, 이거는 강화하면 뭐가 좋아요? 뭐 좋은 거 있나? 아, 지력이 1 올라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강화하면 좋습니까? 아, 쿨이 짧아집니까? 아, 쿨타임이 줄어드는구나. 기록구만. 기록구만요. 그럼 일단 나온 것만 강화하는 걸로? 아, 그렇게 합시다. 쿨이 줄어들면 의미가 있지. 나온 것만 강화하도록 하고요. 에테리얼 폼, 강화해야 됩니까? 네. 에테리얼 폼 무적기지요. 시간이 줄어들 것 같군요. 맞습니까? 강화하면 시간 안 줄어들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있는 거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뽑는 것보다. 혹시 모르니까. 그치? 굳이 강화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갈기엔 좀 아까운 느낌. 아시죠? 제 느낌. 쓸샵은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루프 커넥터 강화는 안 하겠지요. 이건 혹시 하나 쓸 수도 있으니 내비두고. 어드밴스 필요 없고. 스림무 필요 없고. 갈고. 용사의 의지, 나중에 하나 쓰면 좋고. 루프 커넥터 내비둡니까? 에르다 샤워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요. 네네. 이렇게인가 구성이? 루프 커넥터 어떡합니까? 아, 에르달 강화하라고요. 시간 초 줄이겠다고 이거 강화하라고? 실질적으로 보스에서는 안 쓸 텐데. 에르달 강화하라고? 어제 엔드 스펙 아니면은 안 쓰거든요, 루프 커넥터. 그것도 받아드릴게요.
이거는요. 두 개 강화라는 거 아닙니까? 피스 메이커하고 엔젤 오브 리브라 강화라는 거 맞지요? 이렇게 세 개. 셋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후레이만 올인입니까? 네. 제작해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아니 뭐 프레이를 올리네요. 기본적인 거 강화 다 할 거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이해하신 분 계십니까? 셋 다 해야 되잖아. 그럼 어차피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뽑아야지. 계속 잼스톤을 깔 건데. 그지? 올인을 하던 게 아니고. 그럼요, 그럼요. 피스메이커 보스에서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세 개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차 스킬을, 그죠? 저 오차를 세 개 다 해주면 되는 거 같아요. 아, 이거 제 아이디 아닙니다. 네네. 오케이. 오케이. 아, 네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오케이. 아 네네. 아 회파는 248이고 유니온은 8500입니다. 아 네네, 이건 제 아이디가 아닙니다. 네네, 다음 질문 반갑습니다. 아 이제 없습니까? 네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냥만 하는 사람이라서. 아 네네, 메이플 관련된 질문만 부탁드립니다. 아 코강으로 젠 백업으로요. 하나로도 다 만렙 찍을 수 있습니다. 네네, 젠더톤 하나만 있으면은 다 만렙 찍을 수 있습니다. 운에 따라서요. 네네. 운이 필요하죠. 운이. 하나만 써도 다 강화할 수 있으니까요.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코어 분해를 합니다. 40개를 주지요. 맞습니까? 40개를 받았어. 제작모들 들어갔어. 코어젠 만드는데 35개. 그죠? 5가 남는다고. 여기까지. 하나로도 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특수 코어 나오면은 더 쉬워지는 거죠. 더 빨리 한다고 해야 되겠군. 아, 뜨거. 누르지 말아야 될 걸 눌렀어. 아, 뭐 하는 거냐? 너무 마음이 급했나? 조금만 처치 좀 주겠어. 굿.
오케이. 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제임스톤 모질라겠는데? 천기로 3개 강화하는 게 특급이네. 와, 나 슬싱까지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은 1500, 2000개 들어가겠네. 한번 끊었다가 아, 귀찮다, 근데. 아유. 아, 이건 제 아이디가 아닙니다. 자연아요. 조금 더 필요하겠는데. 될라나? 천기회로 딱 마무리할 수 있을까? 부족할라고? 하겠지. 운이 있으면 가능할까?
아, 네네, 저에게 아닙니다. 저도 100개 더 꺼야겠는데? 그치? 녹음 또 써봅시다. 아, 네, 아직 예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1100개야. 깔끔하니 1100개로 딱 마무리하면 되겠구만. 아, 5000 스킬이 늘어나면서 코어 강화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모질라나? 아, 100개는 더 봐야겠는데. 50개만 더 까볼까? 몇 개면 될 것 같습니까? 네네, 몇 개 예상하십니까? 아! 루프 커넥터 하나 어디 갔습니까? 괜찮습니다. 레일런 길도로 마십니다.
50개만 더 사와보자. 전소 언제 갈았지? 21 29 괜찮습니다. 루프 커넥터는 립 레일은 뚫으면 줍니다. 맞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뭔 아이템 확성기를 저렇게 많이 판다니? 30개만 까봐. 아, 루프 커넥터 있었네요. 여기 있네. 없는 줄 알았네. 아, 다 까. 모질란다. 나오질 않네. 아, 그럼요. 위점 있다고 루프 커넥터 안 쓰나? 저도 썼는데. 바위 더 만들긴 해야겠다. 모질라. 조금 부족해, 조금. 조금. 되나? 아, 이거 내 주고. 30개? 잘 나왔다. 됐고, 하나 됐고, 이거 14개야. 2개, 하나, 3개. 딱 되겠다. 이거 3개지? 이거 2개? 이거 하나. 깔끔하군. 다 됐습니다. 오케이. 다 해드렸습니다. 맞지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하나씩 내비뒀고
이거는 나오는 대로 오버로드 많아 최종 데미지 증가가 되는 스킬이고 무적기 올리면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이건 지력과 함께 재사용이 줄어들고 5차 스킬 코어 했고 15, 15, 15로 엔젤레이 마하무트 빅뱅 다 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혹시 강화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해봤자 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강화해줬고요 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주었고 하나는 됐죠? 아 블링크 이거 네비토 지금 간다고 다 달라지는 것도 모르겠다. 오케이 1150개 썼나요? 잘 모르겠다.